오늘 찾아간 여행지는 전북 특별자치도 고창입니다. 언니 머리에다가 돌을 이렇게 얹고 걸으면은 건강하게 오래 산대. 아 진짜? 조선시대 축성된 석성인 고창읍성. 옛사람들은 윤달이면 머리에 돌을 이고 성곽 위를 돌며 무병장수를 기원했다고 하는데요. 네. 좋은 기운 얻고 시작하는 여행. 오늘의 여행 코스는 고창읍성에서 고창 갯벌까지 달리는 약 30km 코스입니다. 언니, 여기 이렇게 바위들이 많아? 저기 고인돌이야. 다 고인돌이구나. 진짜 많다. 고인돌이 이렇게 많아? 청동기 시대 무덤 양식으로 알려진 고인돌. 고창 중립리 일원엔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고인돌이 무려 500여기나 모여있는데요. 그만큼 고창이 예로부터 먹고 살기 좋은 땅이었다는 뜻이겠죠. 한국의 스톤헨지. 땅이 비옥하다 보니 이런 풍경도 펼쳐집니다. 이게 뭡니까? 청돌이 좀 봐봐. 융단길을 깔아놓은 것 같지 뭐예요? 않아? 뭐예요? 맞아. 너무 예쁘다 여기. 끝없는 들판에 우와. 시원하게 펼쳐진 청보리 밭. 청보리. 초록 물감을 풀어놓은 듯 싱그러운 풍경에 와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와 그러네요. 하나 둘 셋. 청보리. 보리가 가장 선명한 초록빛을 띠는 이맘때 고창에선 매년 축제가 열린다는데요. 아 싱그러워. 청보리가 뿜어내는 푸른 생명력에 몸도 마음도 청춘으로 돌아간 기분. 네. 70이 넘었는데 네. 이게 보니까 진짜 결혼하기 전에 아기 때 그 큰 아기 때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이런 거 보니까 학교 다닐 때 산길로 가면서 그 이게 꺾어가지고 많이 꺾어가지고 피리 부러졌어요. 보리밭 막 이렇게 어지간히 익었을 덜 익었을 때 이렇게 쪄가지고 막 이렇게 비벼서 입에다 넣고 그런 추억이 많죠. 밀려드는 추억 때문일까요? 초록 물결이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여기 뭐 재밌는 거 있어요? 여기요. 이렇게 보면은 이 30만 평이잖아요. 네. 이 안에 멋진 보물이 숨겨 있는데. 보물? 예. 예, 그거를 찾아보세요. 소문난 축제에 요 이벤트가 빠질 수 없죠. 복주머니를 찾아라. 오잉? 그런데 어떻게 찾을? 이 망망대해와도 같은 청보리 밭에서 과연 보물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자탄풍 라이더들. 예. 벌써 포기한 모양인데요. 바로 포기했죠. 예. 사진 찍죠. 지안아 언니 사진 찍어줘. 들어가 들어가. 설마. 설마. 이런 거. 인생 사진은 포기할 수 없죠. 언니 저. 언니 설마. 아 설마. 오이? 이런 우연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야 이건가요? 이거 혹시 보물인가? 야 기가 막히게 여기 있었다니. 와 진짜 찾았다. 와 이걸 어떻게 찾았어요? 언니 진짜 눈 좋다. 이런 게 있을 줄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축하합니다. 언니 찾았다. 경품 뭐야 경품이? 쌀이에요 쌀. 겉보리 쌀이네. 야 오늘 횡재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넓은 청보리 밭에서 또 다른 보물을 찾았으니 아빠! 아빠요? 아빠? 아빠 여기 어떤 일이야 아빠! 아빠 여기 왜 왔어? 아빠요? 이거 진짜요? 100% 실제 상황. 나연 씨 아버님 되신다고요? 진짜 아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아버지? 뭐 여기 오신다고 얘기 드렸어요? 우와. 아니요 아빠 여기 어쩐 일이야? 어머나. 무슨 일로 왔어 갑자기 여기? 와 직원분들하고 여행 왔지. 여행? 엄마는 어디 가고? 엄마는 다른 데 갔지. 아빠가 온 거야? 잠깐 이거 좀 해. 뭐 이거 왜 이렇게 없어? 아니 이리 아니고 좀 해. 이렇게 해라. 겁나게 좋겠어요. 왜 겁나게 좋아요? 아 여기서 딸을 만났을 게 얼마나 좋소. 그러게요. 이런 장면을 어디서 보겠어요. 고창 청보리에서나 보지. 아 그런 거예요? 네. 아 있다. 저희 아빠 보고 싶어요. 너무 보기 좋아요. 하나, 둘, 셋. 그렇게 깜짝 만남을 뒤로 하고 다시 길에 올랐습니다. 시골길 풍경이 너무 예쁘다. 그러게 너무 예쁘다 진짜. 흙 냄새, 나무 냄새. 언니 저 앞에 산 아래에 되게 큰 바위가 있어. 바위?
근데 저기 가운데 전자 같은 건 뭐지? 절벽 중턱 아슬아슬 매달린 범상치 않은 집의 정체는 뭐죠? 이거 뭐예요? 거대한 바위 절벽 중턱에 웬 정자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한 가운데 있는 정자같이 생긴 건 뭐예요? 초단이라니. 아, 초단이라 그래요? 거기 올라가려면 저희 어디로 가요? 올라가는 길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돼요? 네. 다행히 암벽 등반은 피했네요. 계단을 약 10분 정도 오르자 중국 무협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비현실적 광경이 눈앞에 쫙 펼쳐지는데요. 좀 더 가까이 가볼까요? 우와. 네, 가까이서 보니까 어우 더 아찔합니다. 바람 불면 날아가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예요. 누가 계세요 여기? 막상 들어서니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경이로움까지 와, 느껴지는데요. 신기하네요. 아니 궁금한 건 대체 누가 이 기막힌 장소에 이 정자를 지어 놓은 걸까요? 신기하고 찾아오신 분도 신기하고. 높은 곳에 와서 보니까 시골길 풍경이 하늘에 다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탁 지어 있는 게 너무 멋지다. 바위 절벽 틈에 들어선 제비집 같은 정자. 조선시대에 지어진 두암 초당인데요. 네. 부모를 지극히 생각했던 한 형제의 효심을 기리기 위해 후손들이 세운 정자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풍경을 내려다보며 마음의 여유를 가져본 뒤 다시 자전거에 올랐습니다. 하루 종일 달리니까 너무 배고프다. 언니 여기 고창에 딱 150인분을 한정으로 파는 특별한 집이 있대. 150인분? 150인분. 그러면 떨어지기 전에 우리도 빨리 먹으러 가자. 여기야. 여기 아, 여기. 왔어? 응, 됐다. 고창 현지인들도 개점 시간에 맞춰서 기다린다는 이곳. 대체 어떤 음식일지 궁금한데요. 벌써 빡쳤어요. 일단 비주얼만 보면 해물탕 같기도 하고 네. 어죽 같기도 한 이 음식. 과연 정체는 뭡니까? 민물새우탕. 아 이거 맛있는데. 와, 와 한탄성이 절로 나올 만큼 뚝배기 속에 오동통한 민물새우가 가득. 진짜 시원한 국물에 흰쌀밥 쓱쓱 비벼 한입 가득 넣으면 파는 데가 많지 않잖아요. 바다새우와는 또 다른 깊은 풍미가 느껴진답니다. 짱이야 짱. 너무 구수하고 고소도 먹어. 아주 맛있다네요. 야 우리 그 10년째 여기 옵니다 하는 맛이야 그. 맛있어.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새우를 한 숟갈 먹으면 그 향이 확 꺼지면서 요리에 막 달아지고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맛있어요. 무려 3대째 한결같은 맛으로 고창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고 합니다. 아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 왜요? 오늘 맛있게 만들었어. 그 사람 좀 데려와봐요. 누구예요? 짜증날 정도로 자꾸만 당기는 맛의 비결은 바로 민물새우에 있답니다. 저희는 이제 가을에 잡은 보리새우만 네. 쓰고 있어요. 물새우. 산란기를 앞둔 민물새우를 잡자마자 급냉시켜서 1년간 사용한다는 것. 귀한 재료네요. 이건 일단 월동무예요. 월동무라 단맛이 강해요. 달죠. 민물새우에서는 자연 그대로의 개운한 맛. 월동무에서는 단맛이 나기 때문에 별도의 육수나 인공 조미료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산재동 그대로 급냉했다가 바로 탕에 조리를 하는 거죠. 다 끓고 넣어야 얘가 빨리 익기도 하고 잡내가 덜 나고 그리고 이제 새우 향이 먼저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버섯 좀. 마지막으로 대파, 양파, 버섯 넣어주고요. 민물새우의 맛이 우러나도록 중불에 20분간 끓여주면 그립니다. 시원하고 칼칼한 맛이 일품인 민물새우탕이 완성됩니다. 봄철 집 나간 입맛이 돌아오게 만드는 건 물론이요. 민물새우 가득 퍼서 이걸 국물과 함께 먹으면 입안에서 감칠맛이 폭죽처럼 팡팡 터진다고요. 먹고 싶어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맛에 이 숟가락질을 멈출 수가 없다는데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 탕에 손이 가요. 되게 조미료 맛이 탕 안 나고 소소해요. 새우가 원래 좀 달달하잖아요. 새우의 담백함이 식을수록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집에 가면 생각날 것 같아요. 또 먹어올려고. 든든히 배를 채우고 다시 길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드넓은 갯벌이 반겨주는데요. 돌고리가 많네요. 와, 너무 이쁘다.
고창엔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갯벌도 있고. 언니 여기 갯벌 고창 갯벌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보물이래. 보물이야? 응. 우와, 우린 그럼 지금 보물길을 달리고 있는 야, 건가? 영화 대본인가요? 다양한 바다 생물들과 철새들의 안식처이자 고창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고창 갯벌. 이보다 더 귀중한 보물 창고가 또 있을까요? 야, 멋집니다. 이거 뭐야? 어? 이거 대나무 아니야? 대나무라게? 이거 한눈에 봐도 한 10m는 좋게 돼 보이는 대나무. 이렇게 큰 대나무가. 이거 대나무 아니야? 아, 이 맞아요. 대나무. 와, 진짜 이런 대나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가지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금 만들러 가요. 금 만들러 가요. 대나무로 금을 만든다고요? 금이요? 듣기만 해도 설레는 그 이름 금? 그런데 대나무로 어떻게 금을 만든다는 걸까요? 여기가 바로 금이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겸 대나무 소금이에요. 금. 주겸. 자연이 준 선물 소금과 대나무로 주겸을 만든다는 이곳. 예, 천연염을 가지고 와서 간수를 1차적으로 한번 빼고요. 네. 이거를 곱게 가는 작업을 하게 돼요. 아, 갈아야 돼요. 염전이 많은 데다가 대나무로 유명한 담양과 이웃한 고창은 예로부터 품질 좋은 주겸으로 이름난 고장. 주겸을 만드는 첫 번째 과정은 대나무통에 곱게 빻은 소금을 빈틈 없이 넣어주는 건데요. 네. 잘 다져지면요. 이렇게 네. 뒤집었을 때 소금이 안 떨어지면 잘 다져지면. 아, 안 떨어져요. 네. 소금이. 네. 야. 안 떨어져요. 잘했죠? 네, 잘했어요. 미라야? 오, 와, 정말 무겁다. 이게 몇 킬로가 돼요? 이거 대차 부위과장 1분 넘어요. 아, 가마에 들어가네요. 이렇게 가마에 넣어주면 다 끝난 것 같지만 진짜 본격적인 작업은 지금부터 시작이랍니다. 파이어! 바로 불과의 사투. 일정한 고온에서 좋은 주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시도 불 앞을 떠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약 14시간 후 가마를 열자 어라! 대나무통은 전부 타서 사라지고 잿빛 소금만 남았는데요. 진짜? 이걸 어머나. 소금 기둥이라고 부른다죠? 아, 이 소금? 아, 나무는 다 탔구나. 그럼 이거 다 소금이에요? 소금이 녹아서 이렇게 고드름처럼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와, 신기하다. 야, 여기가 불가마인지 겨울왕국인지 모르겠어요. 이야, 신기하네요. 자, 고드름 한번 만져보세요. 우와, 따뜻해. 짭짭짭. 맛은 어떨까요? 짭짭. 짜다고 완성된 게 아닙니다. 네. 이렇게 소금만 구워진 거고 정확하죠? 이 과정을 분쇄하고 또 다른 대나무에 태워서 굽는 거를 8번을 반복하고 맨 마지막에 용융까지 거치게 되면 이게 뭐야? 극강의 고온에서 한 번 더 구워주면 이렇게 대리석처럼 단단하고 오묘한 자줏빛이 도는 주겸이 만들어진답니다. 와, 그야말로 농도 짙은 땀의 결실. 자, 누룽지 삼계탕이 나왔어요. 소금? 삼계탕을 맛있게 드시려면 네. 9번 건 주겸이거든요. 찍어 드시면 훨씬 감칠맛이 좋아요. 고온에서 구워지는 동안 소금의 불순물은 자연스럽게 녹아 사라지고 인체에 좋은 성분들만 남는다는데요. 너무 많이 찍은 거 아니에요? 맛 역시 일반적인 소금과 다르답니다. 그래요? 생각보다 많이 안 짜. 안 짜요? 나도 많이 찍었는데 별로 안 그러니까 짜. 많이 찍었는데? 일반 소금은 그냥 짜기만 하거든요. 근데 주겸은 확실히 그 향도 있고 풍미도 있고 약간의 고소함이 있어요. 고소함. 너무 맛있어요. 마치 보물 찾기 하듯 고창 구석구석을 달려본 하루. 오늘 고창 여행 어땠어? 너무 운치 있는 여행이었다. 고창 반가웠어. 안녕. 안녕. 한껏 무르익은 이 봄날. 초록 물결 일렁이는 전북 고창으로 떠나보면 어떨까요?